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동생이 태우러 와가지고 동생 차 타고 그거 맞죠? 하고 싶은 머리 있나요? 머리 원래 길렀던 만큼 기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년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안녕하십니까. 에이 케이케이 야 마 슈브니어 Where's my shirt? Ah, did you bring it? My own. Unbelievable. Sorry, sir. Unbelievable. Next to reason. Next to reason. Broken heart. Broken heart. Sorry. Willie, say hi. Say hi, Cheche. Cheche, na? Hi, Jada. Okay, 오랜만에 삼성 유니폼 보니까 어떠세요? 신인 거 같아요. 신인. 56번. 아, 뭐 영국 별반이었어? 감을 안 잡았어? 야, 영화 잘 치더라. 네? 저, 이제 하나 맞았습니다. 하나 맞았네, 그래도. 잘 치더라. 야. 진짜 신인인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상무하고 난 소속이 아닌 삼성라이즈 최지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사실 잠을 좀 설쳤어요. 설쳤고 잠을 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못 자고 한 3시 반쯤인가? 좀 잠에 깊이 든 것 같아요. 너무 설레서. 그냥 예전처럼 일군에 계속 있고 싶었고 이런 분위기가 부대 안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도 좀 너무 그리웠고 야구도 보면서 저런 상황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어제도 끝내기로 이겼잖아요. 그런 상황들 보면 내가 저기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하고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계속 1년 반을 그려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것보다 그냥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한 것 같아요. 경기든 훈련이든 다치지만 않게 잘 나가자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지금 몸 상태는 너무 좋고 빨리 준비 잘 해가지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목표 최대한 빨리 올라오고 싶은 거 그냥 제 바램 그게 끝입니다. 뭐 좋았다면 좋았기도 한데 그 중에 그냥 제가 그 연도에 운도 좋았고 다른 선수들보다는 잘해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실력도 실력이 있었는데 운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개월이란 시간 동안 잘 준비했으니까 올라오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대한 삼성라이온즈 최채영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군생활 하고 있는데 실감이 별로 안 났었는데 전역을 하게 되니까 전역도 실감이 안 나네요. 지금 내일 복귀해야 될 것 같고 휴가 복귀해야 하는 것 같고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일단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들어간다고 들었었는데 화요일 날 들어간다고 듣고 뭐 일단 컨디션 최대한 잘 맞춰서 던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몸 상태는 좋습니다. 뭐 항상 바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대가 너무 크셔서 기대에 걸맞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도 좀 있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잔부상이 많았었는데 그걸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었어가지고 올해 또 시도를 좀 많이 했었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 잡히는 상태에서 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녁 먹고 할 게 야구 보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씩 이게 경기 재밌거나 이러면 뭐 나가서 저도 던지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저기 뭐지 생활관 복도에서 글러브 들고 던지는 모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내일 던지게 되니까 좋네요. 일단 노력은 해봐야죠. 이제 감독님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투수가 돼야 되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 데까지 한참 걸렸는데 기대에 걸맞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도 했고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